지난해 11월 제주시 구좌읍 앞바다에서 낚싯줄에 걸린 채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종다리의 몸통에 걸려 있던 낚싯줄이 절단됐습니다. 제주 돌고래 긴급 구조단은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종다리의 부리에서 꼬리까지 몸통에 걸려 있던 낚싯줄을 절단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최근 종다리는 낚싯줄이 얽히면서 등이 굽어 몸을 펴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낚싯줄이 절단된 뒤 어미와 함께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종다리의 부리와 꼬리 부분에는 낚싯줄과 낚싯 바늘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구조단은 앞으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